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술이 다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잠깐 뭐 영상을 보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다소 시청하기에 불편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영상 업로드 시간은.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고압수척을 하수구 쪽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건너뛰기보다는 이렇게 편집한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편집을 안 했어요. 일단은 고압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초보분들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일부러 편집을 안 했고, 또 하나가 편집을 최소화한 이유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한번 이번에 새로 이제 구입한 소형 코끼리 회전 노즐 13마력, 저는 가지고 있는 게 고압세척의 13마력이기 때문에, 13마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혹시라도 35마력의 세팅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13마력이 과연 이게 하수구 세척이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노즐들을 과연 13마력에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갖고 문자로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오늘 새로 사용한, 제가 그동안은 이제 진동 노즐하고 터보 노즐, 터보 드릴 노즐 2주로 사용했다면, 오늘은 거기에 터보 드릴 노즐은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진동 노즐을, 그 다음에 소형 수류탄 회전 노즐, 그 다음에 가오리 노즐, 이렇게 사용을 했고, 오늘 사용해 보니까 소형 수류탄 노즐 정말 좋아요. 그리고 13마력에 오늘 200바 정도 나왔고, 가오리 같은 250바까지 나왔고요. 사용해 본 느낌은 어떠냐면, 일단은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추진력도 괜찮으면서 전방으로 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세척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끌고 이제 그 기름 덩어리들을 이제 후방으로 잘 밀어내면서 잘 끌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척도 수압도 엄청나게 세고, 그리고 가오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타격 충격음은 주진 않지만 물의 분사가 넓어서 영상에 보시면 약간 안개처럼 이렇게 안개가 일어날 정도로,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고 나온 마지막에 청소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해봤고, 진동 노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동 노즐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 YT건 T건 간에 아무튼 잘 찾아 들어갑니다. 운전하기가 되게 편해요. 좌측으로도 넣어볼 수가 있고, 우측으로 넣을 수가 있고, 위로도 넣을 수가 있고, 아무튼 진동 노즐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잘 털지만 배관을 잘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배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가는 현장들에 있어서는 배관 탐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탐색용으로도 정말 진동 노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서 오늘 원래 실시간 하면서 이벤트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을 지금 편집을 그냥 거의 오늘 편집을 잘라내기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늦은 시간이고, 방송도 지금 하기엔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내일은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그냥 녹화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업로드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일일 일과 끝나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 방송 하려고 했는데, 어제 현장을 제가 이제 세 군데 다녀오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 이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이 와가지고 어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피로감을 안고 또 방송한다는 게 또 하면은 또 또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방송 못했고, 오늘도 역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영상 편집하고 보니까 지금 오후 10시가 넘었습니다. 요즘에 갖고 밤잠이 많아지면서 웬만하면 밤에 편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분량이 많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나서 업로드 해놓고 또 이후에 제가 또 이제 해야 할 일이, 이제 또 견적서를 지금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밀려 있어갖고,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되고 할 일이 지금 태산이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벤트 실시간 방송은 오늘도 못할 거, 뭐, 네,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이벤트를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 영상을 찍어서 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보시면 예, 처음에 이거는 이제 반대편에서 진동 노즐 넣어가지고 기름을 타는 겁니다. 기름을 털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기름 털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름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류탄, 소형 수류탄을 넣어봤습니다. 이건 진동. 이건 진동이고 진동 처음에 진동 넣고 그다음에 수류탄. 지금 이제 수류탄 넣는 겁니다. 예, 수류탄, 소형 수류탄 회전 노즐. 자, 보십시오. 이거 이게 200바 걸리더라고요. 네,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고 잘 밀어낸대. 덩어리도 잘 밀어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뽑아 올리고 영상은 이제 이후에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요거는 제가 매놀에서 찍었던 카메라 위주로 이제 앞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편집을 했고, 이후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 영상을 이제 이후에 세척하는 영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편집을 거의 최소화했어요. 거의 작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13마을 해역으로 다양한 노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 건너뛰기를 하셔도 좋지만, 나는 좀 이렇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그냥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뭐 10분 보시고 있다가 뭐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꾸준히 이어보기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아무튼 이래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무튼 하수구 쪽 이렇게 이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3마력의 이구심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뭐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이제 세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13마력 갖고 어떻게 세척을 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예,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봐요. 그게 되냐고.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질문들 하시니까 이제 답변을 잘안 합니다. 그냥 제 영상 하나 보라고 해요. 영상으로 제가 다 답변드리지 않냐. 그래서 제 영상만 봐도 제가 지금 13마력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다 뚫고 다니는데 저보고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제 영상을 안 보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안 드려요. 제 영상만 봐도 제가 하고 다니는데.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 영상 보시는 분도 끝까지 한번 영상 보세요. 끝까지. 예? 그렇게 이제 이구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영상도 안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꾸준한 영상을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보세요. 다 하니까. 예,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추첨은 제가 내일 해가지고 영상 내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고, 내일 하루도 바빠요. 아침 일찍부터. 내일도 지금 현장 갈 곳이 세 곳이 지금 예약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아침부터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잠을 푹 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 시간이 지금 어쨌든 지금 마무리한 시간이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아마 업로드는 아마 12시쯤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현장은 3개월 전에 족발집인데 기름이 엄청납니다. 일명 호박엿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기름을 제가 봤던 그 현장인데, 거기 뚫어주고 나서 또 이제 공용관도 뚫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서 내려온 입상관하고 이제 1층하고 만나는 부위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노줄이 걸려가지고, 배관이 여기도 복잡합니다. 여기도 쉽게 뚫을 수 있는 현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프링 업자들이 와가지고 다 실패하고 간답니다. 여기도 스프링이 안 되는데, 고압세척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곳인데, 아무튼 비트 쪽 깨가지고, 제가 찝어졌죠. 비트 라인 깨가지고, 뭐, 해결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왔던 현장이긴 한데, 그때 아마 이제 비트 깨고 그때 업자분 제가 보니까 이제 이분은 고압세척기라는 장비를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스프링만 가지고 다니신 분 같은데, 그때 고압세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스프링으로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뚫려서 물이 빠지게끔만 해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때 기름 다 안 나왔겠죠. 그때 저를 다시 불렀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여기가, 맨홀에서 넣어도, 잘 막히는 데는, 배관이 진짜 뭐 같아요. 예, 막힌 데 다 이유가 있어. 예. 배관이 진짜 복잡합니다. 예. 다른 데처럼 딱 맨홀에서 넣어갖고 쉽게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스프링 업자들이 와가지고 다 손 털고 간대거든요. 안 돼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뚫어졌던 데인데 또 부르네. 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화 해봐야겠네. 여기 지금 사장 나왔어요? 네? 여기 나왔어요, 사장? 아직 족발집. 아니, 아까 차 온 것 같은데. 이거 뭐, 차 안 빼주면 일 못 하지. 차를 안 빼주면. 난 녹화가 된 줄 알 때 안 됐구나. 이곳은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곳인데, 그때 이제 저거 그 벽 깨고 공사하신 분이 스프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기름이 완전히 안 뚫렸을 거 말이야. 근데 여기가 1층이 또 족발집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이 많을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호박엿인데 이제 기름이 완전 호박엿이에요. 여기 기름이 완전히 호박엿이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기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기름 뺐어요. 이거라도 빼줘야지 어떻게 해. 이거라도 아이고, 따다다다다. 일단 전화 하는 데까지 해봐요, 일단, 예.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꺾여갖고 여기가 막혔을까? 잘 막힌 집들은 이런 식으로 굳이 실리콘 안 발랐어. 이렇게 실리콘 많이 발랐어. 오, 실리콘 단단히 발랐네. 뒤쪽에도 발랐나 보네. 그럼 이거 나중에 뜯다가 깨지지.
뭐 살아있는 목숨도 아니고 그냥 붙여있을 정도만 붙이면 되지 뭐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놨어. 응? 나 같은 사람 일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자기 말을 하고 있나? 응? 응?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타일이 깨진단 말이지. 깨져. 뒤에까지 붙여놨네, 타일을. 으이씨. 타일을 뒤에까지 붙이면 어떻게 뛰라고, 이걸, 씨. 뒤에까지 붙여, 씨. 어휴, 씨. 아, 몰라, 씨. 뭐요? 빼놓지도 않았네. 뭘 빼놨다 그래. 빼놓지도 않았구만. 저거 씨 열면 물 확 떠났을 텐데, 이거. 저기 따는 순간 물 확 쏟아지는데, 씨. 어? 여기가 막힌 거 아닌 건데? 위가 막혔나? 잠깐만. 뭐 이상한데? 뭐요? 아, 여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차라리 저 차 뺐다가 이거 전 넣을게요. 물, 예, 그냥 걷다 놔. 내가 틀을게요. 그래,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제가 잠깐만요. 물 넣자마자 오바이 타면 거기 문제고. 넘쳐? 네, 넘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제 뭔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나야, 나야, 나. 아, 나야, 그냥. 됐어, 나야. 응, 됐어, 됐어. 일부 틀어놓은 거야.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예. 아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스프링으로는 구멍밖에 못 낸다고. 예, 스프링은 구멍밖에 못 내. 일 보세요. 예. 싹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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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보고 싶으니까 얼른 오라고 해. 지금 바로 대화를 해야 돼.
이건 족발집이고요. 아, 넣자마자 기름이네, 넣자마자. 근데, 어, 예, 넣자마자 기름이네. 아닌데? 잘 다 들어가는데? 2.5m? 그러면 저쪽에서, 저쪽에서 넣어야겠네. 일단 여기서 넣고, 짠. 네, 안녕하세요. 안 돼야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여기 스프링 하셨잖아요, 그분이. 네. 안전이 안 털린 거예요, 그게. 기름이 남아 있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세척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위에서 났어. 근데 물을 부니까 되게 영리하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고압 세척할 테니까. 예,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계속 앞으로 여기랑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 따로 빼야 돼. 엮여 있으니까 그래, 여기서. 근데 전입점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아까 저기 직원한테 설명했는데 뭐냐면 이번에 뚫으면은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이 낮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여기 엄청 막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번에 저 여기서 다 뚫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저기서 못 넣었잖아. 넣었다가 이제 막 노즐 걸렸잖아요. 얘는 노즐은 또 일로 안 가고. 그랬는데 저분이 이제 뚫을 때 그때 당시 저 차라리 저때 고압세척을 했으면 낫지. 그때 그거였어. 네, 그러니까 스프링이니까 구멍 내주니까 또 막힌 거야. 어쨌든 이제 여기서 한번 뚫어줄게요. 근데 저번에 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네. 저기 주방에서 살짝 올랐었거든요. 아, 그 아무튼 여기도 뚫고 저기도 할 거예요. 예, 네,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아니. 붓기 전에 지금 다 해야 돼. 미리. 지금 안 하면 겨울 때 고생해, 겨울 때. 어때부터 나타날지 알 수 있어요, 혹시? 나오면 거의 기름이라고 봐야 돼. 제가 봤을 때 기름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너무 막혀서. 아마 이번 하고 나면 좀 덜 할 거야. 근데 그때 막 스프링으로 그냥 구멍만. 구멍만. 그 스프링은 절대 길을 못 털어. 그니까 그 구멍으로 나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막혀. 그러면 그러니까 스프링 업자들 먹고 살지. 뚫고 또 뚫고 뚫고. 세척하면 오래 가니까. 일단 여기서도 한번 넣고. 뭘로 쓸까요? 뭘로 쓸까요? 아, 이거? 아니, 아니, 냅둬, 떼놔. 대가리 꺾였냐? 일단, 흉년.
여기다가 잡고 있어봐요. 이건 지금은 내가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아. 이건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아. 식당으로. 식당 한번 가봐. 소리 나나? 식당에. 예. 식당으로 가는 것 같아. 아마 저쪽으로 꺾어 넣어야 될 거야, 아마. 그죠? 식당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저쪽에서 넣어야 돼요. 예, 예. 여기 여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전 저쪽 작업할 때일까 아마 이제 나올까 아마. 식당 들어가. 여러분, 끝났. 오, 제대로 막혔네. 제대로 막혔어. 와, 엄청나네.
나오자!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야, 나올 거야. 나오자 이제 나오자 이제 뚫렸어 막 나와 이제 봐봐 막 쏴야지 하나 막 쏴야지 여기 있지 여기 뭔가 배관의 구조가 좀 그렇다. 아 이게 좌측부터 다 가네 대관이 복잡해 들어가자마자 봐, 물 나오는 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떡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뼈인데? 뼈 아니야? 그, 뭐야? 와, 딱딱한 거 봐, 비를 봐. 이게 딱딱하게 웃었으니.
그러니까 청소하는 게 물 나가는 모양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거는 작지만 엄청 세요. 저 털어낸 용도인데 저는 관을 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넓게, 넓게. 예, 이거는 거의 여기 위주로만 이제 청소하는 거고 얘는 구석구석 다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소형 수류탄 200바입니다. 200바. 200바. 자, 수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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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오는 거 봐. 오! 와. 대고 있어요. 이제 뒤로 한 번씩 할 테니까 저 큰 거, 큰 거, 저 큰 거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안 막혔어. 나오자. 끌고 나오는 거야, 끌고.
이런 건 숯불이면 안 돼. 엘보도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요. 엘보 잘 들어가요. 하나씩 들어가요. 어, 다 뚫렸어. 오. 됐어. 여기 됐고, 저쪽에서 한 번만 넣을 테니까, 이거 들어가려나 모르겠지만, 한번 넣어볼게. 와, 200번. 짠, 200번. 200번. 여기 들어가려나 모르겠다. 여기가 배관 이상한데. 밖에서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전방로지 뚫라고. 아니, 얘가 거기가 구배가 안 좋아. 배관 구조 자체가 물이 잘 빠져 지금. 왜냐면 노즐도 잘 안 들어가. 그럼 배관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오잖아. 전방에서 쏘고 있어 지금. 나. 어우, 야, 야. 여기는 75 Y나 그럴 것 같아요. 예. 진동대도 잘 안 들어가고. 조심해야 돼. 어. 그 다음에 진동으로 한 번 더. 이제 저쪽에서 진동 노즐 한 번 넣으면 이제 끝나. 거의 나올 만큼. 예. 예. 아, 수류탄 훌륭합니다. 수류탄 훌륭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일로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좀 막힌데구나. 여기가 좀 막힌데요. 어? 가발을 끊어놨어. 예,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멈춰있는 데가 좀 막힌 구간이야. 오케이, 오케이.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이거 데미지 먹었어요, 이거. 가오리, 가오리 노들, 가오리.
이제 마무리야, 마무리 이제. 오, 200과 넘게 걸리네. 거의 250바 걸립니다. 240바. 가오리 노즈 240바. 가오리 노즈 240바. 엔진이 버거합니다. 너무 깨끗이 해주고 있어. 아.
노즐. 오늘 사용한 노즐이 진동 노즐, 가오리, 네, 소형들이 소형 헤드 노즐. 네. 이렇게 썼네요. 하나, 둘, 세 개. 언니가 터보들이 안 탔습니다.